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신문교회 두레의 교회가 합파여져서 한 교회가 돼서 천례를 드리는 것이 감동스럽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네 번에 걸쳐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네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원고가 없이 그냥 합니다만은 이번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네 번의 설교를 다 미리 원고를 써서 자료를 남기고 또 인쇄해서 성도님들도 다 복습을 하고 그래서 신광도래계 역사에 아주 기념될 만한 그런 사진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래성 목회 신광, 아주 이름이 서툴러요. 신광도래교회 아직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목회의 기준은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 목회가 나옵니다. 영어로 목회를 ministry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ministry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일 뿐 아니라 네 번의 설교에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면역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목회입니다. Teaching Ministry.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 목회입니다. Healing Ministry.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Preaching Ministry.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든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셋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유 목회를 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 목회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성공한 대표적인 교회인데 미국 선교사, 카나다, 호주 선교사들 중심으로 130여 년 전에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예수님의 3대 목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 일에 목숨까지 걸고 이 땅에 묻힌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청춘을 바쳐서 인생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서 3대 선교를 실천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파를 해서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한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안 됩니다. 지난 100년 역사에 한국 교회가 기여한 현대사의 기여는 저는 대단한 기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0년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에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현대사에 기여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1885년을 한국교회의 시작의 기준으로 잡는데 1885년 부활절날 새벽에 미국의 선교사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도착해서 한국 선교가 시작했던 걸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 이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해마다 해마다 부흥해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서도 해방 이후 좌우 대립의 혼란기에서도 6.25전쟁 4.19 5.16 민족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온갖 민족적인 순환 속에서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한 20, 30년 전부터 교회가 정체상태에 들어갔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우리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 인구 통계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10년간 한국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 속에 종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캐톨릭은 75%가 증가했습니다. 불교는 44.6%가 증가했습니다. 개신교는 -1.6%입니다.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캐톨릭도 불교도 같이 감소됐으면은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는데 캐톨릭은 같은 10년 동안에 75% 증가하고 불교도 4.6%가 증가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아끼는 한국교회는 -1.6% 감소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현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순교하며 피 흘려 세운 교회인데 우리 대에 와서 까먹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우리가 신광교회와 도례교회가 연합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이 교회 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우리 민족 복음화, 국민 목회에 우리도 미처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사에 등장했던 현 우리 이 유대사에 등장했던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다 같이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두 번 올라가셨습니다. 한 번은 두 번 다 유월절에 올라가셨는데 가셔서 호산나 호산나 민중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죽으러 가셨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두 번째 예루살렘에 죽으러 갔었을 때 얘기입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시골 후미진 갈릴리 지방 출신들입니다. 아주 한국으로 말하면 저 공주 부천동이나 뭐 강원도 평창이나 아주 후미진 곳 출신들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렇게 후미진 곳에서, 낙후된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는가? 그런 대화까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지방 변두리에서 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는 신앙이 없지만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46년간 계속했습니다. 46년간 지은 성전입니다. 웅장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탄을 해서 주님 성전 굉장하지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24장 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46년간 지었는 헤롯 성전, 그 돌로 지은 우리구리한 성전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허물어진다. 아무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몇 년 만에 AD 70년 5월 9일에 그 헤롯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글자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 유대사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AD 66년에 이스라엘의 과격파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시내에 상주하는 로마 군인을 습격을 해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라는 유능한 장군을 진압 사령관으로 해서 토벌 때가 왔습니다. 4년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나라 성 하나 하나 지키려고 대제국의 로마 군인이 4년간 그 대항했어.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함량만 해봐라.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숨 쉬는 것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아주 도끼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성벽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유능한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지요. 이름이 요한안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미리 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불행에 처했을 때, 혼란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이 왕장할 때에 시대를 먼저 보고 준비한 선각자가 있습니다. 요한은 벤 자카이 랍비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벤 자카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4년간 전쟁을 걸어왔지만은 도저히 로마 제국에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운간의 성은 떨어지고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고아들과 부상당한 부인들도 나라는 초토화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로마에 지더라도 앞으로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 강경파들이 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출하다가 잡히면은요, 죽창으로 찔려 죽는 겁니다. 네 혼자 살라고 도망가냐? 찔러 죽이지요. 아주 관속에 내가 죽었다고 고해라. 그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스승님 우리 전쟁 때 죽었었네요. 그러니까 관속에 들어가서 관이 나가는 문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성 밖으로 나가지고 관을 열고 나가서 로마 토벌군 사령관 베스파시안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사령관이 성 안에서 누가 나와서 만나고서 보자 한다 하니까 아, 항복하러 왔는가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요한은 벤 자카이 사바비가 사령관님 우리는 조만간 함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4년간 버틴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얼마 못 벗어 당신들 군인들이 우리 성을 함락시키고 불지르고 죽이고 분탕질 하겠지요. 우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려달라든지 뭐 그런 부탁할 줄 알았는데 무슨 부탁이요? 그러니까 불지르고 허물어뜨리고 죽이고 하더라도 야부네란 마을에 교실이 하나 있는데 그 교실만큼은 허물어뜨리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베스파시안 장군도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니까 돈이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외로 그런 부탁을 하시는가? 항복하고 할 테니 살려달라 할 줄 알았는데 죽이고 불주지고 허물어뜨릴 줄 각오한다는 거예요. 교실 하나만 보존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는가? 그랬더니 자카이 라쿠가 뭐라 그랬냐면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망할지라도 자녀 교훈만큼은 살아있어야 우리 민족이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2세 교육은 살아있어야 언젠가 우리 민족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유산 전부 정리해서 그 교실에다가 차근차근 쌓아놨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야부네. 야부네 마을의 교실에 우리 조상들의 말씀 토라, 또 말씀을 주석했는 주석을 탈무드 그럽니다. 토라와 탈무드와 조상들의 지혜를 정리해서 교실에 보존해놨습니다. 코나 살려주시면 전쟁이 끝나는 즉시 이 시대를 교육으로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도모하겠습니다. 장군이 감동받은 거예요. 참 성덕자보다. 그래서 5월 9일 날 성이 허물어지는데 사령관이 전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야부네란 마을에 교실이 하나
그걸 범하거나 불지르는 자는 분류로 처벌한다. 그 야곱의 교시 사랑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AD 70년 5월 9일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죽이고 불타고 뭐 말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5월 9일인데 5월 10일 그 다음날 이 요한안 벤 자카이 라비가 전쟁통에 살아난 고아들을 불러 모았어요. 10일부터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10일부터. 그 교육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때 요한안 벤 자카이 라비가 시작했는 교육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교육, 신앙 교육의 기초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벤치마킹 배워야 됩니다.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스승과 학생 간의 대화, 학생들 간의 토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째를 교육 목회, 교육 사역. 우리 교회는 교육으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지금까지 이렇든 저렇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교회와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우리 관제 교육, 공교육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 교실 황폐, 교육 붕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배재학교, 대광학교, 개성학교, 전국의 사립중고등학교에 80%는 개신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100년 전에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해서 이 한국 현대사를 발전시키는 지적인 정신적인 바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허물어진 이때에 교회가 다시 교육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그 교육 전통을 우리는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명감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하고 지상명령이 교육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육명령이라 그럽니다. 자,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교육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본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본문은 순서가 다릅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헬라어나 영어는 명령문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teach, 가르쳐라.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뭘 지키도록 가르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교육, 교훈, 말씀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교육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순방두레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지 말고 우리 순방두레교회 교인들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시민들 전체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교육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두레교회 목회의 첫 번째는 교육목회, 교육성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로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자, 신명기 6장 4절에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데 쉐마가 히브리 말로 들으라기 때문에 성경에서 쉐마를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신명기 6장 4절을 찾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 구절이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로 우리가 뽑게 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들으라가 뒤에 나오지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그 다음 말씀에 여러분 나는 성경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영적 구원의 책임인 건 말할 것 없지만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구체적이어서 우리 가정생활에 자녀교육에 기업운영에 나라 정치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만큼 영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6절과 7절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6절. 오늘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째, 하나님 사랑의 첫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점은 비교적 잘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체로 필기도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게을리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7절 너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자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인데 자식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다녀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가면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절반은 떨어집니다. 부모들은 교회 잘 나가는 줄 알지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또 절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장로, 권사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교회 나오는 비율이 통계상으로는 15% 미만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부모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식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우리가 목회에서 선교에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철저히 말씀했느냐? 7절에서 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적고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번거롭게 적었겠습니까? 조목조목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요 한 조목 한 조목을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유대 출신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4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은 뭐 그렇게 예쁜 저렇게 말하지만, 일본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일본인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올해로 27명입니다. 우리는 전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거 외에는 아직 노벨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 다 해봐야 국내외 1,500만입니다. 노벨상은 174명입니다. 그 전통의 뿌리가 요한암 벤 자카이라 비가 시작했는 하브루타 교육, 신앙 교육 위에 지식 교육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사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갔을 때 테라비브에 세계적인 명문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그 학교 출신으로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데요. 근데 일본은 기억나게 하는데 놀랬습니다.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데 오전에는 토라, 탈무드, 자기들의 경전만 공부해요. 오전에 학습을 안 해요.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학생들이 둘씩 둘씩 조를 짜가지고 토론을 해, 토론. 오후에 공부를 하고, 오후에. 그 우리 학교, 한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지요. 그 영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아이들이 지능이 발전해야 지식이 쌓아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다시 있습니다.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 집 문설주와 각각 문에 기록할 길이라. 이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실천해 왔느냐 하면은 아이들이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키높이만큼 밖에 출입하는 문에 못을 박아서 끈을 달아서 성경 말씀 토라를 적어서 눈높이만큼 달아줍니다. 아이가 나가면서 그걸 보고 들으면서 아이가 크면은 그걸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히 합니다. 아이들이 놀러 나갈 때 옷 섭에 옷 닦고 하니까 때묻지 않습니까? 그걸 바꿔줄 때에 거기에 토라, 말씀, 술을 놔줍니다. 그러니까 옷 풀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말씀이 꿀 같다 했는데 교육할 때에 꿀사탕을 저 높은 데 얹어두고 아침에 나갈 때 네 오늘 마음대로 놀아라. 저녁에 요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네 암송을 하면 꿀사탕을 주고 암송을 못하면 저녁을 굶는다. 실제 굶깁니다. 애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군대에 있는 아굴사탕을 하나씩 줍니다. 암송 못하면 저녁을 굶깁니다. 실제 굶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은 꿀사탕, 말씀은 달다, 꿀사탕 입력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DNA 속에 딱 자리 잡도록 철저히 적응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데서 예배보다 넓은 데 보니까 좀 설렁하고 좀 분위기가 좀 낯설지요. 우리는 성인 목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목회입니다. 어린이 목회.
유엔주의 학교, 중고등부, 나는 시작할 때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속했던 평양동에가 150교회인데, 150교회 중에 유엔주의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중고등부가 없어진 교회가 절반입니다. 그럼 교회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당의 중심, 성인 중심의 교회는 그때는 유지되지만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민통이 한국 시대의 역사를 끌어나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중학교 안 된다, 안 된다, 나 그 말을 인정 안 합니다. 안 될 택이 없습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어린이들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어린이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고, 어린이들도 그 영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교회는 조용의 목표가 유엔중학교 중고등부에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유엔중학교 2,000명 되는 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난 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 1,000명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왜 자꾸 숫자를 얘기하느냐?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목회에 집중해, 집중. 그러면 선교에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축을 교육에 둬야 되지. 어른들 모여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뭐 예배 마치고 저 불고기 먹고 뭐 이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정성을 쏟아가지고 지역사회 여기 동두천시 양주시 저 포천까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서 걔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걔들이 여기 살아서 정말로 성경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창조적인 인재가 되어가지고 나라의 일꾼이요 가문의 일키고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하도록 안목을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지고 국공무원 시험 치는데 목숨을 거니 되겠습니까? 2년 전에 국공무원 2,300명 뽑는데 대학 졸업생들이 27만 5천 명 시험 쳤습니다. 떨어지니까 또 재수하고 재수하고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국공무원이면 여러분 동사무소에 임강증명 빼주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사본 빼주는 자리에 대학 출신들이 27만 5천 명이 그 시험 치고 있으면 나라 장례가 되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의 개척 정신, 그런 열정, 그런 패션이 사라지고, 뭐, 편하다고 공무원 하느라고 하면 우리 나라가 장례가 있습니까? 이런 벽을 깨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한 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적당히 적당하지 말고 철저히 앉았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두 살 때, 세 살 때 그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교육으로 우리가 승부를 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당 두레교회는 이제 유엔중학교는 안 된다. 중고등학교는 문단, 중고등부는 문단한다 하는 시대에 아니다. 지금도 유엔중학교가 부흥될 수 있고 중고등부 부흥될 수 있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나라와 교회의 일꾼, 세계의 일꾼으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